일정을 알아봐. 인경 씨, 몸은 괜찮아요? 그럼요. 가뿐해요. 누구한테 지극한 간호를 받았거든요. 아마 그 누군가는 한 사람한테만 지극할걸요? 네? 저 아무한테나 지극한 정성 쏟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요. 인경 씨 웃는 거 봤으니까 이제 일하러 가야겠네요. 오늘 제작자들 모임 있어서 나갔다 올 거예요. 이따 밤에 연락할게요. 강인경 씨. 영화사 안팎으로 아주 애틋해 죽겠어요. 설마 남 대표랑 결혼까지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? 그게 왜 궁금하신지 모르겠네요. 이제 대표님이랑 아무 사이도 아니시잖아요.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는 또 모르죠.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. 안 그래요? 글쎄요. 상대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확신은 당연히 갖게 되겠죠. 전 대표님 믿어요. 그러니까 지사장님, 이제 그만하세요. 보기가 너무 안타까워요. 그럼. 강인경, 저 건방진 게.